페이스북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개발 암호화폐인 일명 페이스북 코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자사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사용자들이 친구와 가족들에게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의 암호화폐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체 암호화폐 활성화를 위해 주요 거래소와 상장 협상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거래가 가능토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블룸버그 통신은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의 암호화폐 발행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한 것은 미국 달러와 연동이 가능하면서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향후 달러는 물론 글로벌 주요 통화와의 연동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모든 플랫폼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어 활성화를 이끌 수 있으며 약 27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단숨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